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고1 학생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겨울방학 때 제가 공부하는 방법 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났었고요. 자, 지금 이제 5월달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간고사 끝났을 거고 자 이제 5월달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월 공부는요 딱 하나입니다. 6월 모의고사를 위해 공부한다예요. 학생들이 이제 학교 내신에 집중하느라고 많이 힘든 건 아는데 한 2, 3일 리커버리 하는 건 맞고요. 자 이제 다시 일어나서 공부할 때가 됐는데요.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왜 평가원에서는 유형을 나눌까?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 있어요. 제가 고1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 단어 수거 외워야 한다. 두 번째 문장 해석 공부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 맞다. 그거는 수능 때까지 하는 거다. 그런데요. 문제를 풀 때는 유형별로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평가원, 지금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고요. 그게 결국에는 그 실력이 쌓이면 이제 수능이죠. 수능에서 원하는 건 결국에 원하는 거 물어보는 거에 답을 하길 원해요. 이게 만약에 번역가 시험이었다면 모든 유형을 그냥 하나의 유형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일일치 불일치 문제로 28문제를 채우면 되거든요. 좀 고난도로 만들어서. 그럼 이제 번역가 시험처럼 풀 수 있는데 어떤 문제는 대입학이라고 해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어떤 문제는 빈칸이 있고 어떤 문제는 순서 삽입이 있고 어떤 건 무관문 요약문 이렇게 유형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나뉘어져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필자가 나 요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를 답하세요 해요. 그런데 고1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석하면 답이 나올 거라는 오해를 해요. 완벽하게 해석을 해도요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번역가 시험이 아니거든요. 자 유형별로 나눴다는 의미는 뭐냐면 첫째 번역가 시험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뭐냐 수능 영어에서는요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고요. 자 필자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 빈칸에 뭐가 제일 적절하겠는지를 물어보면 거기에만 대답을 하면 돼요. 전체를 기억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문제 있어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반드시 유형별로 알맞는 풀이 방법. 무슨 말이냐? 필자가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해라. 제발 자기 혼자 물어보지도 않은 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내가 해석을 못한 문장이 있다고 해도 혹시 이게 만약에 근거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가 나왔으면 사실 위에 부분은 속된 말로 쓰레기거든요. 위에 문장을 해석 못해도 답이 나와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위에 문장을 사실 해석을 못해도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앞 문장이 열나 어렵다고 해보자. 일반적인 고1 학생들, 이제 해석으로 문제 푼 학생들은요. 답의 근거 같은 거 생각 안 합니다. 필자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요. 지가 해석이 안 되면 일단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봐요. 그게 아니라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하면 돼요. 그게 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대입학 있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나 아니면 밑줄 의미 파악이나 빈칸 같은 문제는요. 물어보는 게 딱 하나입니다. 글 하나의 주제가 하나밖에 없다. 너 주제문 찾아라. 그리고 오답 지워라. 가장 적절한 거 하나만 남겨라. 이게 의도거든요. 그래서 주제문 찾기 연습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유형들은 이거 오답지기 훈련을 해야 되고요. 이 공부는 결국에 내신을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주제문을 파악하는 연습이 되면. 자, 우리 예를 들면 이겁니다. 순서나 삽입은 완벽한 해석 능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고차원적인 논리력이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자, 줄거리를 따라가세요. 줄거리상. 가장 적절한 순서는 어느 게 제일 좋을까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주제문 찾는 거랑 아무 관계 없죠. 아, 줄거리만 따라가면 돼요. 자, 줄거리 따라간다는 얘기가 뭐냐? 수식어구는 원래 없는 겁니다. 수식어구 빼고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과 수식어구 중엔 육하원칙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문장을 완벽히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이렇게 따라갔으면 줄거리를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와 삽입은 줄거리를 물어보는 글이에요. 요런 유형은 주제문을 찾는 연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년 9월 모의고사 고1 기출문제 나왔던 글이고요. 이 문제의 제목을 구하래요. 필자가 원하는 거는 번역관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게 뭐죠? 이 글의 결국에 제목은 뭡니까? 주제는 뭐죠?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럼 뭐냐? 모든 글은 첫 문장은 중요합니다. 소재라고 하거든요. 소재는 무조건 요약을 해야 돼요. 그 다음 가운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장문을 찾아내면 끝난 겁니다. 그 다음 결론입니다. 뭐냐? 모든 글은 소재와 결론은 중요해요. 근데 가운데 주장하는 문장을 찾아내기만 하면 오답 다 지워지거든요. 자, 주장하는 문장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연결어라고 해서 아까 잠깐 말했지만 그러나가 나왔다 칠게요. 그럼 위에 거 쓰레기입니다. 나 이제부터 말할게. 만약에 therefore, 그래서 그런 까닭이야.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가 자기를 요약 정리해줘요. 연결어 있는 건요. 주제문을 알려준 겁니다. 여기가 주제니까 읽어보세요. 자, 또 있어요. 모든 언어의 공통점인데요. 동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를 가지고 주장하는 문장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목적어나 보어를 가지고 알 수는 없고요.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명령문.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필자가 자기를 해서 뭐뭐 해야 한다. 주장입니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표시 갖고 왔습니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중요해요. 소재와 결론은 잡아야 되고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나 이거 읽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강약을 주는 겁니다. 이 하얀색 부분은요. 대충 이런 말 나왔구나 하고 넘기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구나. 근데 그러나 그건 뭐야? 속된 말로 위에 거 쓰레기란 얘기예요. 나 이제부터 주장할게. 근데 또 있습니다. 동사를 잠깐 볼게요. 문제, 명령문,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의 동사는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필자의 의견이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요, 이 글의 주장이 어딘지 알아요. 아니, 소재 알고 주제 알고 결론 알면 다시 여기 읽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읽은 게 당연히 좋단 말이야. 대충 어떤 말이 나왔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필자가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제목이 뭡니까? 그럼 우리도 물어본 거에만 답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다양성이라던가 도전이라던가 갈등이라는 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거를 상상력을 소재 첫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야, 다양하거나 도전이 있거나 갈등 같은 거 그럼 부정적인 거 좀 있고 하면 우리의 상상력 유지에 도움되지 않냐. 그럼 상상력이 도움되려면 갈등도 좀 있어야 되고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도전도 있어야 한대요. 저 이거 읽지 않겠습니다. 주장문을 한번 곧바로 가볼게요. 근데 이제 주장이에요. 작은 꾸미는 말에 불과하고요. 자, 불화 또는 이견. 야,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쉬고구야 이거. 전인사 명사 쉬고구. 불일치, 뭐 이견이라던가 불화라던가 문제, 또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구입니다. 읽어는 보는데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이나 재정에서의 어떠한 문제라던가 아니면 도전, 직장과 학교에서 수식어구는 읽어는 보는데 기억하지 않는 거야. 전체를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불화나 문제나 도전 같은 것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우리한테 생각하게끔 도와주냐 아니냐. 자, 뭘 생각하게 하느냐. 우리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게 한다. 자기 능력 생각하려면 좀 부정적인 것도 좀 필요하대. 또 주장문. 문제.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는 자 우리한테 강제합니다. 뭐 하게끔? 사용하게끔? 우리의 뇌를 사용하게끔 하지 않냐. 야, 문제가 있으면 뇌를 사용하지 않냐. 뭐 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답을 발전시키기 위해. 야,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야 창의적인 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뇌에 도움을 주지 않겠냐. 결론. 200만 년의 꾸미는 말이고요. 역사는 자, 요 수건은 암기하시기 바래요. 비팩트위드가 가득 차답니다. 뭐로 가득 차 있느냐? 도전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네요.
그거 탑 나와요 무조건. 왜? 물어보는 게 제목이니까. 우린 제목을 따라간 거예요. 소재. 상상력 유지하는데 뭐 도전 갈등 같은 게 필요합니다. 상상력을 유지하려면 주장, 불화나 도전 문제 같은 것이 능력을 생각하게 만들며, 아니 그 해결책에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창의적 답을 발전시키게끔 뇌를 발전시키지 않냐. 우리 역사는 도전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다. 그럼 이제 뭐야? 오답을 지워나가기만 하면 돼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걸 지워보자. 그럼 뭐야? 자, 1번 가보자. 기술, 미래의 렌즈. 이게 주제가 기술인가요? 아니요. 문제나 갈등 같은 게 있어야 상상력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합니다. 뭐 창의력에 도움 줍니다. 역사는 가득 차 있습니다. 기술이? 소재도 안 나왔고 주장도 안 하고 결론도 안 나왔어요. 2번, 다양성. 아, 안타깝다. 다양성이 틀린 건 아닌데 사회적인 통합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상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 주기 위해, 창의적인 답을 발전시키기 위해 뇌를 발전시키고, 역사는 가득 차 있다지 사회적 통합이 나온 적이 없어요. 3번, 간단한 방법. 갈등을 피하는 방법. 이 글이 갈등을 피하는 방법일까? 갈등이나 문제 같은 게 있어야 상상력이, 됐죠?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죠? 틀렸습니다. 피하는 방법 안 나왔고요. 4번, 창의성은 안전하게에서 나오는 거, 안전하게 수익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냐. 아까 주장문에서 창의성 본 적 있잖아요, 우리? 어디? 창의적인 대답을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생하게 하지 않냐. 분명히 주장문에 있었단 말이야. 그건 뭐야? 창의성이라는 건 안전빵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갈등과 도전과 문제가 챙겨서 되지 않냐. 얘는 뭐야? X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세무. 아, 저는 정답을 안 찾습니다. 오답을 지웁니다. 5번. 도전 없다. 극복될 수 없는 도전은 없지 않냐. 이 글이 모든 도전은 극복할 수 있다 나온 적 있나? 없죠. 오답을 지우니까 4번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오해하지 마시라 해서 제가 계속 단어 많이 외워야 하고요. 해석 고문은 수능 전날까지도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는 번역과 시험이 절대로 아니다. 유형별로 물어보는 내용이 다르니까 물어보는 내용 다른 거대로 문제를 풀어야지 시간 안에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공부하는 방법이나 선생님 저 또 이 유형은 뭐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Q&A 오시면 저희 연구실장님들이 친절하게 답을 해드릴 겁니다. 5월달 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좀 쉬고 싶은 건 아는데 고등학교 생활이 원래 그렇습니다. 오로지 6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조금 더 버티고 버텨서 꼭 원하는 성적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